다음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중국이 메타버스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어쨌든 이제 성장주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성장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 주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산업 지원 계획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2년 내로 글로벌 기업을 배출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중국 기업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공업정보화부가 다양한 산업에 메타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는 AR과 혼합형실, 뭐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로 했고요. 중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4,000건 이상의 메타버스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초기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써 중국의 기술 굴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그동안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첨단 기술 확보에 대한 의지가 크고요. 또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투자 금액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0월 달에 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이 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메타버스 체험관도 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또 행사가 또 임박한 시기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제가 뉴프렉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은 그 FPCB 기반의 메탈 회로 기판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특수 PCB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업체고요. 시가총액은 좀 작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매출 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 그 메타의 오큘러스 XR 기기향 PCB를 납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신제품향 PCB 공급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구글이 생산하는 스마트폰이죠. 네, 픽셀폰의 FPCB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AR과 VR 관련된 매출 비중은 꾸준히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VR 매출 비중이 작년에 13%에서 올해 14.5% 그리고 내년에 17%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메타버스 관련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9월 달 초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고 상승 돌파를 시도했다가 매물 소화로 인해서 밀렸거든요. 현재는 20일 이평선을 약간 하회하고 있는 위치인데 매물 조정은 거의 다 거쳤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재반등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밀릴 때 이제 거래량이 터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현재 위치에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800원 현재가 근처에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네, 전고점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 중국 정부의 산업 지원 계획 발표와 그리고 10월에 있을 페스티벌 계기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주로는 뉴프렉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정부가 위성통신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네, 뭐 정부가 2030년도까지 저궤도 위성 3기를 이제 발사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가 뭐 2021년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동안 두 번의 이제 예타에서 이제 미끄럼을 이제 당하면서 지금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기존보다는 그 시장 그 발사 대수나 그다음에 예산을 줄여서 다시 이제 예타를 신청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궤도 위성에 관련된 부분은 뭐 단순하게 지금 뭐 산업국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상 통신망이 차단이 되면서 저궤도 위성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 실질적인 이제 실증 사례가 나오면서 일단 저궤도 위성에 대한 관심사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육지로 넘어갈 때에 지상 이제 지상 통신망과 같이 연결돼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망을 구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UAM과 같은 이런 고대역 그다음에 초저 그 대역
그 지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 나올수록 이런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 좀 더 시장이 확대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참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나 위넵, 그다음에 아마존 등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향후에 6G와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궤도 위성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는 2조 6천억 대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런 향후에 6G 관련된 부분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 좀 더 저궤도 위성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이제 제노코라는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성 통신 항공 관련된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방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여러 그 관련된 부품을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X밴드 트랜스미터 장비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실질적으로 납품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성 통신과 관련된 분야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744억을 기록을 할 만큼 수주 잔고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수주 내용도 알차게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9월 5일 날 국방과학연구소와 통신위성개발사업 관련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소형 통신위성의 항재미나 저피탄 웨이브폼 같은 부분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런 저궤도 위성통신과 좀 더 통신 관련된 중계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이스X와 이제 국내 여러 이제 KT나 그다음에 SK와의 저궤도 위성 통신과 관련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기 위한 그런 협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스페이스X가 이제 협약을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성 통신과 관련된 부품에 대한 수요도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 이후에 계속 좀 옆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조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차트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17,000원 전후에서 매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1,000원, 손절은 15,000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궤도 위성 통신과 관련해서 관심주로 제노코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